바로 또 해볼게요.
햇빛이 들어오죠. 햇빛. 이 빛에는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가시광 별게 다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게 마이크가 뭔가 가서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는 세상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돌아가신 땅에 다 돌아가셨죠? 요즘에는 차 타고 하다가 교통사고 딱 하고 났어. 죽었어요, 몸이. 그 몸이 죽었죠. 피 흘리고 죽으면, 아니 이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수 상태에 빠지죠.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게 몇 개월 있다 깨어난 사람이 있고 며칠 있다 깨어나고 또 인공호흡으로 요즘에는 살려. 그렇죠?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돌아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시간씩 며칠씩 죽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네, 그만할까요? 아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미국의 과학자나 우리나라 과학자들 관심이 많겠죠. 야, 죽으면 어떤 세상이 있는 건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하죠.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인공호흡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면담해갖고 연구를 해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 뭐냐면 죽으면 육신은 죽었는데 내 영혼이 분리가 된대. 영혼을 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 하는데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죠.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야. 그죠? 영혼하고 육체는 같이 붙어있지만 죽으면 분리가 된대요. 그거를 본 사람도 많아요. 내가 저기 교통사고 죽었는데 119 구급대가 와서 자기를 다 이렇게 하고 있더래. 막 이런 것도 보고 그래요.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죽으면 무슨 빛 같은 터널이 쫙 보인대 내 앞에.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빛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간대. 내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뭔가 저기서 그냥 막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빨아들이고 가는데 내 아팠던 몸이 너무 깃털처럼 너무 편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 아픔 왜 영혼밖에 없으니까 내 영혼밖에 육체는 죽었지만 엄청 그냥 가운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빨리 들어왔는데 이렇게 옆을 보면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들이 쫙 보인대.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엄마도 만날 수도 있고 가족도 만날 수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믿으셔도 돼요. 네. 옛날에 바닷가가 딱 수평선 넘어가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죠. 낭떠러진 게 아니에요. 낭떠러진 게 아니죠. 예전에는 거기까지 못 갔어요. 무서워갖고. 그런 세상이니까 보이는 세상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절대로 봅니다. 네. 아, 네. 정말 잡으세요. 어머니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과학자들이 1차원 세상, 2차원 세상, 3차원 세상 들어보셨어요? 네. 1차원 세상, 2차원 들어보셨죠? 3차원 세상. 자, 보세요. 개미가 앞하고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개미가. 그럼 이 개미들은 옆에는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앞, 뒤만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자, 예를 들어 지렁이하고 개미.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사는 2차원 세상이야. 앞하고 옆하고 옆에하고 앞만 아는 세상이야. 위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개미가 이렇게 가는데 메뚜기가 깜짝 뛰다 개미 앞에 톡 나타나서 자 개미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뒤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하늘에서 툭 나왔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미뚜기 놀란 게 아니라 어미 개미가 화들짝 놀란 거야. 왜? 화들짝 먹어야 이만한 놈이 푹 나타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거기다 동네 사람들 막 회의하고 거기다가 막 그냥 오 신이시여 하면서 제사 지내고 매년 모르는 세상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아는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세상이 있다. 그리고 그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그랬는데 우리 몸을 다 이렇게 보니까 구조를 보니까요 다 흙에서 흙하고 똑같아.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우리 몸은 영혼은 우리 이제 어떤 조물주 뭐 하나님 부처님 누가든 만드셨겠죠? 그분한테로 가는 거예요. 원래 고향으로 나는 부처는 죽었지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힘들게 살지만 정말 아까 간 대로 너무 몸이 기표처럼 가벼워요. 쉬운 예를 어머니들 쉽게 아주 설명해 드릴까요? 자, 저기 호랑나비 애벌레들 나비 애벌레 맹충이 아시죠? 이파리 파먹는 거 시퍼런 거 그게 호랑이 애벌레예요. 포도 이파리 막 갉아먹잖아. 자, 포도 애벌레가 걔네 애벌레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처럼 걔네도 세상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야 니네가 좋은 시기에 잘 견뎌서 온도가 20도 정도 될 때 니네가 이럴 때 이파리를 잘 갉아먹고 잘 있으면 니네가 살아가지고 니네가 이제 죽어. 니네가 죽으면 니네가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간다. 번데기를 벗고 옆에서 날개가 나서 헐벌 날아다니면서 꿀을 쪼아먹고 꽃을 보면서 엄청 큰 세상을 니네가 볼 거야. 예, 그러면 그 애벌레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했다. 예를 들어서 그 애벌레가 믿어요? 안 믿죠. 왜?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분명히 죽어서 꽃과 꿀을 찾아서 돌아가고 헐벌 날아다니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네.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중순 어르신. 네, 어르신. 김중순 어르신.